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워봅시다 관광일본어의 진행을 맡고 있는 한효심입니다. 여러분, 일본인들이 식사 전이나 식사 후에 꼭 인사를 하는 것 들어보셨나요? 식사 전에는 잘 먹겠습니다. 이타다키마스 라고 인사를 하고, 식사 후에는 잘 먹었습니다. 고치소사마데시타 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외에 식사 시에는 또 어떤 표현들이 필요할까요? 문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사를 주문하고 마실 것도 한번 부탁해 볼까요? 魚介類と肉類, 食事は何にしますか? 자, 어패류도 있고 고기류도 있어요. 식사는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魚介類と肉類, 食事は何にしますか? 魚介類と肉類, 食事は 何にしますか? 라는 다소 긴 문장인데요. 문장 하나에 여러 단어들을 넣고 싶어서 제가 조금 욕심을 내보았습니다. 이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표현은 바로 식사는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이죠. 식사는요, 우선 食事라고 하고요.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즉 무엇으로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사용하는 문장이 何にしますか? 나니니시마스까요?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라는 뜻의 표현이 됩니다. 즉, 식사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쇼크지와 나니니시마스까? 쇼크지와 나니니시마스까? 라는 표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조금 욕심을 내보았는데요. 어패류는요, 교카이류, 교카이류라고 소개하시면 되고요. 육고기입니다. 니크류, 니크류라고 해서 고기류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패류도 있고 고기류도 있을 때 식사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어떤 걸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잖아요. 교카이류 또 니크류, 쇼크지와 나니니시마스까? 교카이류 또 니크류, 쇼크지와 나니니시마스까?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교카이류 또 니크류, 쇼크지와 나니니시마스까? 코히 오카와리 되기마스까? 자, 우리 커피를 리필할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는요, 일본어로 코히 오카와리 되기마스까? 코히 오카와리 되기마스까? 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커피는요, 코히, 코히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하죠. 한 그릇 더 가능합니까? 리필 가능합니까? 라고 할 때 일본어로는 바로 이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오카와리 되기마스까? 오카와리 되기마스까? 라는 표현입니다. 오카와리, 오카와리, 한 그릇 더 리필을 뜻하고요. 되기마스까? 가능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의 표현이죠. 자, 그래서 리필 가능한가요? 한 그릇 더 가능한가요? 라고 할 때 오카와리 되기마스까? 오카와리 되기마스까? 라고 하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리필 부탁할 때 혹은 밥을 한 그릇 더 먹을 때 이 표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커피를 리필할 거예요. 코히 오카와리 되기마스까? 코히 오카와리 되기마스까? 라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코히 오카와리 되기마스까? 자, 이번에는 빈 그릇을 치워달라고 하고 남은 음식을 포장해달라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のお皿下げてもらえますか? 자, 먼저 이 접시 좀 치워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このお皿下げてもらえますか? このお皿下げてもらえますか? 라는 표현인데요. 접시는요, 사라, 사라, 오사라, 오사라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 접시하고 표현했잖아요. 이 그릇이죠. 코노, 코노, 이를 사용해서요. 코노오사라,
코노 오사라 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치워주시겠어요? 라고 표현하실 때 사게떼 모라에마스까? 사게떼 모라에마스까? 라고 해서 사게르 라는 동사를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치워주시겠어요? 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을 했지만 이 표현은 빈 그릇을 치워달라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죠. 자, 이 접시 좀 치워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때 코노 오사라 사게떼 모라에마스까? 코노 오사라 사게떼 모라에마스까? 라고 여러분들 표현하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코노 오사라 사게떼 모라에마스까? 残ったものを持ち帰りたいんですが。 네, 요즘은 남은 음식 포장해 가시는 분들도 참 많잖아요. 자, 그렇다면 남은 것을 가져가고 싶습니다만이라고 일본어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残ったものを持ち帰りたいんですが. 残ったものを持ち帰りたいんですが라고 여러분들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残ったもの 놓고다 모노 하게 되면 남은 것, 즉 남은 음식이 됩니다. 놓고다 남았다죠. 모노 모노 물건 것을 네, 붙여서요. 즉 남은 것, 남은 음식을 표현하실 때 놓고다 모노 놓고다 모노라고 여러분들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자,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모치카에리타인데스 모치카에리타인데스. 자, 이 표현 뒤에 가를 하나 붙여서 즉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만 포장해 가고 싶습니다만의 뜻이 됩니다. 일본어의 경우에는 문장 끝에 의미를 약간 흐려서 뭐뭐 합니다가는 하고 싶습니다만의 형태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 표현도 남은 것을 제가 가져가고 싶은데요. 즉 부탁해도 될까요? 라고 뒷말이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남은 음식 포장해 가고 싶다고 여러분들 표현하실 때 残ったものを持ち帰りたいんですが残ったものを持ち帰りたいんですが 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덤으로 한 가지 더 알아두신다면 포장해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お持ち帰りですか? お持ち帰りですか? 라고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된다는 것도 더불어서 알아두신다면 유용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겠죠? 残ったものを持ち帰りたいんですが 魚介類と肉類、食事は何にしますか? コーヒーおかわりできますか? このお皿下げてもらえますか? 残ったものを持ち帰りたいんですが 네, 오늘은 식사 시에 알아두면 좋을 표현들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저 사람마다 음식에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쇼크지와 난이니 시마스까? 라는 문장만큼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프닝 인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식사 전에 잘 먹겠습니다. 이따다키마스 이따다키마스 잘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 고치소사마 데시다 고치소사마 데시다 라고 인사하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타시다.